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의 여러분들 마지막 방송입니다. 금요일 날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술주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한 10%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금요일 날 이번 주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5일 동안 14.52% 떨어진 거죠. 900원이 900달러가 762달러까지 떨어진 겁니다. 장외 거래에서는 더 떨어졌겠네요. 다음에 이제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또 미국의 유명한 그 칩 업체가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니까 이 업체도 165달러에서 뭐 146달러까지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장외 거래는 또 많이 떨어졌네. 10.70%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미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지. 그 다음 이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드밴스드 마이크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또 이제 파운드리하고 패키징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대만 반도체. 대만 반도체는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5일 동안 12.15% 떨어졌네,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마, 이걸 살려고 하는 기회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은 굉장히 지금 기회가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사는, 그렇게 신념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거는. 신념이 없으면은 이렇게 떨어질 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도체 주식을 다 모아가지고 펀드로 운영하는 반에크 세미컨덕터 상장 지수 펀드는 5일 동안 11.2% 떨어진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220불대 수준에서 199불까지 떨어진 겁니다. 구매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죠, 지금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름들 이 SMH에 필적할 정도에도 큰 그런 반도체 회사 한 30개만 모은 그런 상장 지수 펀드가 iShares Semiconductor 상장 지수 펀드. 이름은 SOXX입니다. 이것도 10.27% 떨어졌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떨어진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 야단이네요. 이 매일경제가 반도체 잔치가 다 끝났나. 엔비디아 폭락에 삼성 SK 하이닉스 초긴장. 보니까 올 초부터 석 달간 98% 올랐네, 엔비디아가. 올 초 글로벌 증시 인상을 주도했던 인공지능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엔비디아는 10%나 폭락하며 주가가 762달러 내려앉았다. 그리고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공급받아서 서버 컴퓨터를 만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잠정 실적 발표를 미뤘고 이 영향으로 주가가 25% 폭락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이 전분기보다 매출이 27% 하락했다. 대만 TSMC가 올해 메모리를 제외한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10% 이상에서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주말 사이에 엔비디아 쇼크에 의해서 4월 20일 월요일 날 또 한 차례 조정이 나타날 우려가 보인다. 그 다음 여러분들 또 기사를 보니까 흔들린 갑바디아 신앙 미 기술주 정점 찍었나 불안감 확산. 어떻든 간에 미국 기술주들이 굉장히 지금 타격을 받아가지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금요일 날 23.14% 빠졌고 ARM이라는 그런 반도체 회사는 16.9%, 엔비디아 10%, AMD 5.44%, 마이크론 4.61%, 대만 반도체 3.46%.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네요. 그 월요일 날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등할 건지 봐야겠네요. 여기 이제 이 TSMC의 4월 18일 열린 그런 애널리스트와 상대로 한 컨퍼런스 콜에서
당초 약 20%로 잡은 올해 파운드리 성장률이 10%대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했고 웨이저자 TSMC의 최고 경영자는 데이터 센터와 AI 수요는 강하지만 전통적인 서버 수요가 미지근하다. 소비자용 가전제품 수요도 약하다.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구매력 같은 것이 많이 좀 돈을 많이 안 쓴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또 설비 투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주식시장은 단기 투자를 보게 되면 참 이런 특히 반도체 주식 같은 그런 기술주에 대한 단기 투자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걔네가 완전히 엇갈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반도체 주식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개인적인 신념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장기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그럼 돈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지금 상태 정도가 되면은 예. 이때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160불대 주식을 샀던 사람은 지금 거의 패닉 상태일 거라고요. 그런데 투자 기간을 한 5년 10년 정도를 보는 사람들은 뭐 165불이 또 145불로 내려갔다 또 200불도 올라가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그런데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이런 사고 파는 걸 해야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그 특히 기술주 성장 주식이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칩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애플이나 또 반도체 상장펀드인 SMH, SOXX 뭐 이런 걸 투자를 할 때는 투자 철학이 확고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반도체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신념을 갖고 그다음에 시장을 밝게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사기가 좋은 타이밍인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패닉에 빠진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정리정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일로 여러분들 오늘 다시 예,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을 여러분들 1시간, 2시간, 뭐 한 2시간 한 40분 정도 했네요.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